우리 그 마블 촬영차 영국에 갔을 때 봉준호 감독님하고 식사를 좀 하셨어요? 마침 그때 옆 세트에서 봉 감독님 오셨다. 찍고 있다. 저도 이제 몰랐는데 네. 그 현지 스태프들이 이제 패러사이트 너무 유명하니까 외국 스태프들이 저한테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락을 드려 봤죠. 그랬더니 근처에 계셔가지고 이제 식사도 같이 하고 그랬어요. 우리 보통 그런 세계적인 거장 우리 그 감독님들하고는 어떤 얘기를 좀 나눕니까? 우리는 이제 보통 우리 PD님들하고 우리 작가님들하고 얘기하면 이제 일희일비하지 말자. 보통 그 시청률 안 나올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일희일비를 시청률 잘 나왔을 때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이제 안 나오면 야 일희일비하지 말자. 네,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네. 봉 감독님은 어떤 얘기를 좀? 근데 그렇다고 또 제가 봉 감독님한테 막 이런 건 어떨까요? 뭐 저런 건 어떨까요? 이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냥 그렇긴 하네. 저도 이제 오래 있다 보니까 좀 외롭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좀 만나 뵙고 좀 식사하면서 좋은 시간을 가졌죠. 봉 감독님이 계산은 하셨어요? 네. 그죠. 네. 왜냐면 또 김영란법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왜냐면 또 두 분은 상관이 없어요. 에? 두 분은 상관이 없지. 감독님이시면 뭐 이제 소속이 돼 있거나 이러면은 아마 그런데. 근데 영국에서도 김영란법이. 혹시나 거기 뭐 미시 파이퍼 법이나 뭐. 조셉이 뭐. 예, 어쨌든 예. 아니 그 서준 씨 하면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청춘이라는 단어가 또 굉장히 좀 서준 씨하고 좀 잘 어울려요. 청년 경찰. 모든 준비 끝났어? 땅이야! 나 할 수 있다고! 나 끝까지 못 쓴다고 했잖아! 왜? 이태원 클라스. 도전하고 부딪히는 어떤 이런 청춘의 역할을 좀 많이 했는데 실제 서준 씨의 20대하고 좀 어떻습니까? 실제 제 성격은 약간 좀 제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 좀 갇혀서 살았던 느낌? 그러니까 뭐 오늘 하루에 이건 무조건 다 끝내야만이 자유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뭐 이런 스스로에게 좀 엄격한 틀을 갇혀 놓고 막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또 지킨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보통 벗어나는 이제 부모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되도록이면 좀 듣는 편이었어요? 네. 진짜 잘 들었다고 생각해요. 원래 어렸을 때는 야구 선수가 꿈이었어요.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야구 선수가 꿈이었는데 아버지가 딱 동생만 시키셨었죠. 동생분은 그럼 야구를 하셨어요? 동생도 이제 그만둔 지 오래된 대학생 때 그만뒀는데 동생을 시켰는데 왜 형은? 그래서 나중에 20살 돼서 아버지한테 그 이유를 한번 여쭤봤는데 대부분이 아들 형제가 있는 집안에서 야구를 시키면 형제를 다 시킨대요. 근데요?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돼요. 라는 마인드. 그러니까 둘 다 다 된다는 마인드보다 근데 둘 중에 하나라도 놓고 싶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로 시켜서 이놈한테 더 투자해야지. 이놈한테 더 투자해야지 이거보다는 그냥 동생이 저보다 힘이 훨씬 좋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거기에 미래를 보고 이제 동생을 시키고 저는 이제 동생이 나중에 잘 될 거니까 동생이 기사를 써주는 스포츠 기자가 됐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냥 이러고 아하 동생의 행보를 이렇게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는 기자가 기자님이 되라. 그게 아버지의 큰 그림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안 되고 뭐 중학교 때까지도 공부도 못했어요. 막 44명 정도 있었거든요 한 반에. 뭐 한 36등, 37등 뭐 이렇게 정도. 등수를 정확하게 밝히시는 분은 많지 않은데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공부에. 그냥 뭐 학원 가라면 가고 뭐 그러니까 말은 다 잘 들었네. 뭐 그랬는데 중학교 3학년 때 갑자기 되게 심각한 그게 온 거예요. 뭐가 왔어요? 아니 나는 앞으로 뭘 해먹고 살지라는 이 고민이 중학교 3학년 때 너무 심각하게 온 거예요. 맨날 집에 가면 혼나고 뭐 막 이러니까. 그때 자주 듣던 얘기가 뭐예요? 그때요? 저희 아버지가 또 항상 강조하셨던 게 독서록을 일주일에 하나씩 써야 되고 독서록? 일기를 매일 써야 하고
책을 일주일에 몇 권을 봐야 되고 네. 이걸 좀 강조하셨는데 그래서 독서록 썼어? 일기 썼어? 이거를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님이 굉장히 좋은 걸 제시해 주신 거네 맞죠? 그쵸. 독서와. 하긴 했어요? 했죠. 그랬는데 일단 그게 즐거워야 그렇지. 계속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낯가림도 너무 심하고 소심한 제 성격이 너무 싫은 거예요. 이걸 이겨내보고 싶었던 거죠. 근데 중학교 때 저희 학교에 애니메이션 동아리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는 1년에 한 번 학교 축제를 하면 코스프레를 해요. 근데 그 코스프레가 약간 액션 같은 거를 짜가지고 이렇게 전교생 앞에서 발표 같은 걸 하는데 너무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무대에 올라가는 게.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그냥 애니메이션 동아리 문을 열고 들어가서 나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축제 때 그 무대에 올라가서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때는 카세트 테이프로 막 이렇게 막 기합 같은 거 녹음해가지고 그걸 틀어가지고 막 거기에 맞춰서 막 액션을 하고 막 그랬는데 전교생이 그때 한 1,500명, 600명 정도 됐는데 눈동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그 시선을 한 몸에 받는 게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희열이었어요. 짜릿함이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약간 꿈꾸게 된 것 같아요. 그때 또 웃겼던 게 학생들만 오는 축제거든요. 근데 부모님도 몰래 보고 하셨더라고요. 나중에 저희 부모님만 몰래, 오셨어요? 네, 오셔가지고 보고 가셨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좀 반대를 많이 하셨는데 엄마가 몰래 빼둔 돈으로 그때 학원비가 제 기억에는 한 달에 18만 원이었어요. 그거를 엄마가 몰래 이렇게 해줘가지고 몇 달 있다 걸렸어요, 아버지한테. 조건이 붙었죠. 그러면 학교 성적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해라. 근데 하고 싶은 게 생기니까 공부만 하는 친구보다는 따라갈 순 없지만 반에서 5등까지는 했거든요. 친구들 야간 자율학습 할 때 저는 그 학원을 간 거거든요. 그러면은 매일 학원 문을 열고 문을 닫고 나왔으니까 막차를 타고 오면은 12시 반 1시쯤인데 그때 이제 독서실 가가지고 3시 4시까지 공부를 하고 다시 7시 학교 가고 이 삶을 2년 반 정도 살았는데 그때 그냥 한 것 같아요. 그냥 좋아서 그냥 무턱대고 열심히 살아왔던 게 제 청춘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서준 씨가 좀 집에서는 어떤 아들입니까? 집에서요? 좀 무뚝뚝한 것 같아요. 그래요? 무뚝뚝하고 표현을 많이 안 해요. 잘 못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게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득 궁금한 게 서준 씨는 어머니께 사랑한다고 한 적이 있으세요? 하죠. 해요. 이제 사랑해는 못하겠고 사랑합니다라고. 그래도 아버지한테도. 그러면 형제니까 네. 동생분이 좀 더 애교가 있어요? 동생분하고 막내 동생이 이제 저희는 삼형제거든요. 막내 동생이 좀 아버지랑 엄마한테 좀 되게 살갑게 잘 하는 것 같아요. 그 가족들하고 가족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본인이 한 작품이라 뭐 이런 걸 같이 보신 적 있어요? 같이는 잘 못 보겠더라고요, 진짜. 저는 저 혼자 보려고 좀 노력하는 편이에요. 저도 좀 같이는 같이는 저도 같이는 안 봐요. 괜히 같이 보게 되면은 계속 눈동자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리고 자꾸 얘기 안 하지만 왜 여기서 안 웃지? 그게 뭐야? 그리고 괜히 이렇게 같이 있으면 없네요. 뒤로 좀 가가지고 이렇게 보게 그리고 가족들이 그게 싫어요. 일부러 웃어주는 거. 그래서 저는 제가 활약한 것만 같이 봅니다. 모험지 같은 거. 모험지 같은 거. 활약한 것만 같이 보고 가서 제가 부진했다 그러면 다시 안 봐요. 절대 안 봐요.